맛이 최고죠? 하나님 정말 예술가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연할 연극은 이기풍과 제주해녀라는 연극입니다. 110년 전 바로 이곳에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3일을 굶으시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맨 먼저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해녀였습니다. 해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주도에는 9,500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육지부로 출항물질을 나간 7,265명의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 중에 예수를 믿는 분은 28뿐입니다. 우리 제주 선교의 키워드가 제주 해녀 선교입니다. 저는 제주 해녀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혜 목사입니다. 11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땅 제주를 찾아오신 이 기풍 선교사의 그 평양의 복음을 이제 제주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꿈꾸며 제주 해녀가 통일의 복음을 들고 평양을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CCC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기풍과 제주 해녀라는 연극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딸인 이사례 권사님께서 쓰신 순교보라는 사료에 입각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제주 이 땅이 한반도 통일을 이룰 평화의 복음, 통일의 복음의 교두보가 될 것을 믿으며 이 연극을 CCC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이고 숭시여원, 아이고 죽어버러신가, 한번 거셔볼까. 아이고 죽어버러신게 숨 안 쉬엄신게. 야 이래들 와봅서, 이리 외박사름 죽어본 생이 우다게. 아이고 게 이래들 와봅서, 양!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고. 한 번 더 문지거볼까. 아이고, 사라진 게. 숨 쉬엄신 게, 오목햄서. 숨 볼락볼락 쉬엄신 게. 이리 사람 아니지야? 아이고 어느 밭에서 옥대가? 어디서 왔느냐고요? 아 남발이요, 평양에서 왔소이다. 평양이 어디꽈? 나 혼번 들어본 데였으다마는 평양이 어디꽈? 평양을 모른단 말이요. 평양은 말이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녘 땅이요. 거기서 왔소이다. 그러니 이리 머리 없대가, 이리 무시거래 이리 거종한 마심. 난 목사올시다. 이 기풍이라고 하오. 이 제주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소이다. 예수님은 누겠꽝?
난 한번 들어본 디어수다. 왁박허우다 원. 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내 저 머나먼 평양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기 왔소이다. 그런데 내 지금 말을 많이 할 수가 없고려. 너무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소. 혹시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소? 아니 개민, 그 예수님이라는 어른은 죽어본 어른이꽝. 죽어본 어른이 나꽝 무슨 상관이 수가? 어 참. 아니 경호고, 경호고 3일 굶으시면 막 배고플 건디 살아 직후 가게. 아이고 이거 원 어떤 거고 이 노릇을 어떤 거고 고만 쉬어보라. 아 나의 아까형 바당해강 물진행 자방원 구쟁기형 전복이형이신디 혹은 먹어보쿠가 경호캐놈인 이디수다마는 고맙소이다.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의 축복을 빌겠소. 맛있소이다. 아주 맛있소이다. 경헌디 예수님이 누겠꽝? 난 무신거랭 고람신디 막 왁왁하고 한번 들어본 데여서구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참말로 아니 우린 예 그자 바당에 들엉 태화계 영 영모무지어 영 그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랑 와들랑 와들랑 어멍 그자 물질러는 해녀우다게. 아니 언제 죽을지 몰랑 와들랑 와들랑 하는 해녀신디 죽지 않은 영원히 산대놈인 그건 무슨 말일까? 이 어른도 원 히어뜩하기가 원. 아이고 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개민, 이 어른 나광 꼭 고튼 어른인 게 마심. 나광 꼭 고튼 어른이라 마심. 이 나도 이 어른 고추 죽은 목숨 아니까 나 이 어른 한번 믿어보쿠다. 나광 꼭 고튼 어른이 난. 아니 예수님이 당신하고 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당신하고 꼭 갔다니요? 꼭꼭 승의 맛이? 나도 그자 자식 새끼형 서방이형 먹영살리제 너는 바당에 들어 그자 물질허는 목숨 그거 죽은 목숨이죠. 개민 살은 목숨이과 경호고 이 예수님이라는 어른도 나 때문에 형 죽어본 어른이 난 꼭꼭 승의 맛임? 어 그렇군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소이다 그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한데 놈이 그건 막영 좋아한데 놈은 거 아니까. 아니 이 해년년 얼굴 한번 본디어신 그 예수님이라는 어른이 해년년을 무사 좋아하고 구가. 그 어른이 무사 이 해년년을 좋아하쿠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당신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개민. 아이고 개미는 나의 생각해보난 정말 그 말은 촌말로 맞은 말 맞지. 나 죄 하영 저저 수다게 나의 영 바당에 들엉 물질러당 들어왕 옆집이 개똥이어멍 그 망살이서 영 망살이서 전복이영 구쟁기영 솔째기영 아사불고 나 영 죄 많이 저저 수다게. 아이고 걔난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래 너는 어른이
죽어분한 나 막 미안한 마음이 꼭양 또 막 고마워 그 어른 얼굴이라도 한번 봐줬으면 어른 몸도 먹어줌수다게 경은디 그 어른 또 옷껏 죽어불었대노 난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떤 놓고 갱 막 조드라줌수다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겠소 제주도에 잘 오셨어. 제주도에 잘 오셨소이다.